자, hello everyone. 오늘 10월 24일자 목요일자 방송 시작했습니다. 예, 방송 시작 후 노튜브가 100개, 개동스가 100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인스타에서 코왕 핫해진 거냐고. 아니, 인스타그램 이야기를 왜 하시는 거지? 어제 인스타 테러 당하셨던데. 제 친구인데 관리 친구가 똑바로 하겠습니다. 뭐 네 친구가 누군데? 뭔 소리야? 무슨 소리야? 아, 그 사건. 그 사건에 대한 프리뷰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인상 찌푸리고 있을 테니까 이걸 썸네일로 써. 제목은 인스타 시작한 지 일주일째. 그리고 내 표정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 역점 겹 다. 자, 인스타 뉴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을 시작한 지 정확하게 한 5일 정도 됐습니다. 5일 정도 됐는데, 아하,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아주 역겨움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DM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성 팬에게 DM이 왔는데요. 어떤 내용인고 하니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인스타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 뉴스. 자, 어느 여성 팬에게 저에게 DM이 옵니다. 요 내용. 자, 프로필이랑 이런 것들 좀 과하게 모자이크를 좀 했어요. 예, 과하게. 이 내용이야, 오빠. 예, 불렀어요. 내가, 얘야! 하니까, 어느 여성 팬이 다름이 아니고, 땡땡이 오빠 팔로우 하는 여자들 찾아서 이런 식으로 말 거는 것 같아요. 이것이 침묵이 아닐까요? 요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인고 하니, 자, 일단은 모르는 사이인데, 일단은 뭐, 팔로우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 친구가, 이 나한테 DM 보낸 이 친구가, 뭐, 인플루언서도 아니에요. 유명한 친구도 아니고, 예. 네. 근데, 팔로우가 지가 먼저 걸고, 또 나도 팔로우를 해놨고, 그래가지고, 뭐지? 그러니까 정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딱 이 표정이었어요. 이 친구가 얘기를 합니다. 코트 좋아하세요? 부금을. 네. 네! 어떻게 하셨어요? 흔치 않으니까요. 흔한 것 같던데? 전 이제 찐팬이 된 지 2년 됐는데 언제부터 오셨나요? 아하, 전 10년 넘었어요. 선배로군요. 센빠이. 나락가고도 쭉 보신 건가요? 나락 이후 유입이라 예전엔 저랑 안 맞았었지만, 찐팬끼리 마팔 어때요? 이렇게 보냈더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제 이 이후에는 이 친구를 조금 제가 좋지 않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냐면 근데 이 친구가 혹 또 몰라, 또 저 뭐야 저 친구한테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나한테 뭐 방송에서 이런 거 공개해도 되냐고 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 철저하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 그냥 이제 이 뒤로 이 친구랑 나눈 내용은, 헐, 진짜? 와, 역겹네. 진짜, 진짜 여미새 그 잡채네. 와, 어질어질하다. 이렇게 이제 보냈어. 그러지 말자, 진짜. 그랬는데 이제, 그제 내가 이걸 이제 스토리에다 올렸어. 근데 이제 스토리 올리니까
한두 명한테 온 게 아니더라고. 오빠, 저도 왔어요. 이렇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예,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다. 예. 뭐 내가 일단 차단을 했고 이 친구도 차단. 그러니까 다 차단을 했을 거야. 얘네들도 어이가 없잖아. 누가 봐도 여미새인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아니면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봤나? 요즘 막 여자 꼬시는 방법. 여자친구 생기는 방법. 그래가지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배슬기랑 결혼한 사람 누구지? 있어. 혼자였는데. 유튜버. 막 그런 사람들 그 여자 꼬시는 방법 막 이런 거 그 막 사상 책에다가 써갖고 막 그런 막 팔고 막 그러자 강의. 리섭 같은 사람. 그런 걸 봤나? 여자와의 어떤 그 공감대, 뭐라도 하나 공감. 이게 참 특이하긴 해. 그래가지고 이제 뭐 코트 방송 보세요. 아, 이거 뭐 팬인데 찐팬이라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짓이라는 걸 알고 있을 거야. 내가 진짜 싫어하는 짓이라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저렇게 해가지고 한 명만 걸려라 라는 식으로 그물망을 촥 쳐가지고 이렇게 했더라고. 근데 나한테 그게 들어와 버렸쥬? 그래가지고 이제 야 차단해라, 나도 차단할게, 그래가지고 차단을 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스토리 올리니까 다들 좀 재밌게 보는 것 같더라고, 이런 현상을. 인스타그램에 이제 여미새가 많다 뭐 이런 거. 그랬다 입니다. 예. 고수님은 허들이 뭔가 났다고 생각한가요? 그냥 뭐 그거까지는 모르지. 그냥 아니면은 정말 팬들끼리 좀 친해지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람 좋은. 예. 약간 그런 접근법 있잖아. 친근함 접근법. 막 40대 50대 아저씨가 20대 초반의 여자한테 말 걸면서 왜 저한테 말 거세요? 아유, 조카 같아서 그래요. 아유, 딸 같아서 그래, 딸 같아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손녀 같아서. 이런 약간 친근함 접근법. 친근하게 다가간다. 뭐 그런 거 아닐까. 하여튼 이런 일이 있었고요. 아이고야, 오늘 뭐 연예계 미친 말도 안, 야 이런 소식이 터져. 유리 최민환 폭로 터졌네. 와마 이게 오늘 메인이 될 것 같다.
아, 좀 먹을 좀 먹어야 될것 같은데요. 뭘 먹을까, 오늘? 오늘은, 아, 그리고 지금 제가 그 트레일러를 좀 구매를 해볼까 해요. 트레일러. 예. 트레일러가 갖고 싶어요. 예. 바로 이런 거. 예. 요게 있으면 얼마나 편할까? 예. 이렇게 바이크를 싣고 차에다가 싣고 다닐 수가 있다. 그러니까는 뭐 제가 막 막히는 구간이나 이런데 막 박투어 같은데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남부 투어를 못 해봤어 내가. 그러니까 뭐 여수나 뭐 전라도 완전 밑에 남해 쪽 이쪽을 아예 못 돌아봤기 때문에 부산도 투어를 제대로 못 가보고 그래서 제대로 된 투어를 하려면 여기다 이제 바이크를 싣고 그러고 다니는 거 어떨까? 부산도 마찬가지고. 자, 요거 가격이 250입니다. 예, 새 거는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하고요. 그러니까 멀리 가서 거기 공영 주차장 같은 데다가 딱 세워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밌게 잘 타고 와가지고 다시 돌아와갖고 싣고 나는 오타 갈아입고 반팔 반바지로 그냥 차 운전하면서 집에 돌아 룰루랄라 돌아가는 그런 느낌. 예. 근데 이제 이게 그게 있대요. 그 톨비가 장단점 보내드릴게요. 톨비가 있다고 합니다. 톨비. 일단은 장점은 시간적 여유가 생김. 요거 장점, 시간적 여유가 생김. 목적지 도착 후 라이딩 출발 시 피로가 덜 쌓여서 재밌는 라이딩이 가능하다. 장점. 단점. 기름을 많이 먹고 톨비가 많이 나온다. 예. 저 바퀴 두 개짜리 1.5배, 두개 이상, 두 배. 톨비가 두 배가 나와. 바이크 싣고 내릴 때 귀차니즘. 바 메고 풀고 은근 귀찮고 시간도 걸린다. 운전하기가 힘들다. 특히 후진은 쥐약임. 후진이 쥐약이다. 도착지 한적한 주차장 확보를 잘해야 돼. 요게 요런 부분들이 조금 예, 빡세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싣고 다니면 정말 이제 손에 있기만 하면은 진짜 편할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저거 트레일러 합이 무게가 750kg을 넘으면 안 된다고. 넘으면 면허 있어요. 넘으려면 이제 면허가 있어야 된다. 트레일러 면허 근데 있어요. 내거 GS랑 저 트레일러 가격이 저 트레일러 무게가 얼마야? 이 호야 원축 트레일러. 그렇게 안 나갈 거예요, 무게가. 라이딩 다 하고 실어서 들어올 때 돌아올 때 지옥이라고? 왜 그게 최고 단점이야? 오히려 그 반대야. 이 바보 멍청이 똥개야. 돌아올 때 편하려고 저걸 사는 거야. 날 어두워지지. 퇴근 시간 겹치면 차개 많지. 그러니까 난딱 그거야. 부산까지 싹 가지고 가. 가갖고 공영 주차장 같은데 뭐 그런 데다 세워놔. 거기서 바이크 딱 내려. 거기서 막 재밌게 놀아. 오지게 놀아.
그러고 다시 글로 돌아가 해서 싫고 매듭 찍고 바 올리고 결착하고 그러고 집으로 가는 거지. 차로 운전하면서 룰루랄라. 이게 있으면 정말 편하지 않을까. 이게 진짜 편할 것 같아. 나는 주차장? 주차장에다가 충분히 가능해. 우리 아파트 주차장 개넓음. 괜찮을 것 같아. 운전이 이제 좀 문제긴 하지. 후진이 조금 불안불안하다. 후진이 좀 빡셀 것 같은데. 저거 하나 있으면은 진짜 어디든지 재밌게 다닐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 견인 고리도 설치해야 되잖아요. 괜찮을 것 같아. 일단 우리 메뉴를 좀 정합시다. 메뉴를 정해봅시다. 야, 형 핸드폰 좀 갖다 주라. 모르고 안 빼왔다. 화장실. 지금 고민 중이야. 오늘 뭘 먹을까? 김종구의 식마치킨? 식마치킨이라. 해산물? 해산물? 노티브 고맙데이. 해산물이라. 해산물이라. 지금 계속 온다. 그 지금 여자 팬들한테 DM이 계속 와. 저도 왔어요. 공복님 800명 팔로워 뒤져서 여자만 골라 보냈을 생각하니 음흉해서 차단 바로 때렸는데 미친놈이네요. 코트님 늘 화이팅 합니다. 와, 좆된다. 아, 진짜 미친놈 아니야 이거? 제 거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 스토리에 나와요. 진짜. 야, 대단하다. 한편으로는 참 그 노력이 가상하다. 다 똑같은 식으로 보냈네. 지금 방송 보고 있을 거야 아마. 사진 얼굴 사진도 봤는데. 에휴, 버섯 머리에 뭐 크로마치 하고 있고 생긴 것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력 있게 안 생겼어 그냥. 길에 치이는 깡통같이 생겼어.
아니 애새끼 애새끼. 근데 안 그러게 생겼는데 이런 음흉한 짓을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생긴 거 같다 그러면 안 되는 거 같아. 이게 진짜 그 안에 내재돼 있는 이그 남성 호르몬이라고 해야 될까? 여미 세력? 진짜 나 같으면 차라리 야, 내가 아예 그냥 여자 꼬시는 방법을 내가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너무 음흉해 보이니까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검색을 해갖고 짬뽕 같은 걸로 검색을 해봐. 그래가지고 짬뽕 맛집 다닌 여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어떠한 목적에 관심 있는 것, 그냥 목적이 여자가 아닌 것처럼 일단 그렇게 말을 걸어봐. 짬뽕 사진 다 올라가 있고 거기 또 이제 그 인스타그램 채널 자체가 너무 이쁜 여자가 있어. 근데 또 지역까지 싹다 검색을 해갖고 네가 사는 지역이 예를 들어 충남이라고 쳐. 충남에 짬뽕 맛집을 다녀온 반반한 여자를 일단 세 가지 필터로 검색을 해갖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DM을 보내.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보내고 우연찮게 이렇게 보내. 짬뽕과 그냥 예를 들어 내가 얘기해 줄게. 예를 들어 인스타 모르는 여자한테 여미새처럼 안 보이고 말 거는 법. 짬뽕. 그리고 지역. 그리고 인스타 얼굴 확인. 짬뽕을 검색을 해가지고 말을 걸어. 말을 못 해거냐? 말 걸어가 DM을 보내서 일단 DM 보내고 짬뽕 사진 첨부해서 DM으로 니마 혹은 저기 라고 보내. 되게 실례인 것처럼 행동해. 과잉 예절. 첨부기기나 보내 낙하시켜라. 과잉 예절. 예절이 마치 되게 과잉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보내. 우연찮게 짬뽕 검색하다가 찾게 됐는데, 짬뽕 맛집. 여기 정말 맛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올린 걸 다른 타인한테까지 퍼진 걸 알게 되고 이게 약간 뽕이 와. 뽕이 차. 그러면서 여자한테 네, 맛있어요. 웃는 이모지. 뭐 이런 거올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거기서부터 시작이야.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간 짬뽕집을 가야 돼. 가서 그리고 알려주고 나면 항상 그리고 답 받고 답 DM 받고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 DM. 인사 이모지. 인사 이모지를 보내고 그리고 진짜로 가야 돼. 그리고 또 보내.
확신의 입맛이군요. 진짜 감사합니다. 인생 짬뽕집 찾았어요. 이렇게 보내. 그리고 자주 정보 좀 얻게 팔로우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팁은 그거야. 난 너한테 관심 없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맛집을 사랑해서 뭐 요런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정도 정성은 드려야지 모르는 여자랑 DM을 하고 뭐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보내.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보내. 근데 진짜 이거 다 필요 없고 프리패스 딱 알려줄게. 이런 귀찮은 과정 다 필요 없고 그냥 프리패스 방법. 바프를 찍고 몸 만들고 몸 야무지게 만들고 바프를 찍고 너가 잘생겨야 돼. 잘생기고 인싸여야 해. 안 된다? 그럼 짬뽕집 찾아. 그럼 짬뽕집 찾아. 안 되면 짬뽕집 찾아. 어쩔 수 없어. 이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건다는 게 참 쉬운 게 아니야. 근데 이건 진짜 아니잖아. 코트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찐팬 된 지 2년 됐는데 언제부터 오셨나요? 저 10년 넘었어요. 선배님. 아, 씨발. 너무 짜치잖아, 이거. 이게 너무 짜치잖아, 선배님이. 저 대화는 이제, 저기서 짬뽕은 이제 형인 거죠, 그러면? 그렇지. 그니까 이 대화에서 짬뽕은 나인 거야. 근데 이런 것도 여자들이 알아, 사실은. 아니, 지가 배고프면은 맛집을 찾으면서 뭐 이렇게 그 집에 대해서 검색을 여기저기 해보고 하면 되지. 굳이 DM까지? 오히려 더 불쾌, 더 음흉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럼 그냥 얼큰하게 다가가. 어떻게 얼큰하게 다가가냐? 제가 어떻게 하다가 그쪽 사진을 봤는데 너무 이뻐서 그러는데, 예. 남자친구 있으세요? 하고 그냥 보내. 날티나게 보내, 그냥. 그게 나아, 그냥. 목적만 간단하게. 안 되면 말고. 근데 그렇게 말을 걸었는데, 헐, 제가요? 저 진짜 안 이쁜데? 예. 사진빨이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관종기가 조금 있는 여자라면. 모르는 거야. 어떤 답이 나올지. 그냥 시원하게 그렇게 다가가. 그것도 나쁘지 않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봐, 그냥. 그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런 뭔가 내가 여자를 만나기 위해 어떤 인터넷으로 노력을 하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현타 오는 짓 아니야? 어. 나는 그런 노력을 하는 내 모습이 너무 현타와. 3인칭으로 내가 내 모습을 한번 봐봐. 애쓴다 뭔가 이런 느낌 들지 않아? 어, 개 쪽팔릴 것 같아. 어. 일단 메뉴는 고르시고. 그래, 자존감 개나 주고 그냥 넙적 엎드려 갖고 뭐냐 그게. 그냥 똑심 있게 나한테 말 걸어주는 여자가 올 때까지 계속 참고 기다려. 평생 그런 일 한번 안 오겠냐? 뭐야 이게? 같은 방송 본다는 그 되먹지 않은 그런 그냥 그런 공통점 하나로. 일론 머스크 팔로워 하셨네요? 저도 일론 머스크 좋아하는데, 저 일론 머스크 상당히 좋아하는데 저랑 팔로워 하실까요? 마팔 하실래요? 이런 씨발 때려쳐. 이 짓을 여기저기 다 해놨으니까 그게 역한 거지. 나는 여미새 새끼. 어우. 일단은 밥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난 절대 모르는 여자한테 말 안 걸어요. 모르는 여자가, 그러니까 내가 좀 시키면서 얘기할게. 모르는 여자가 이뻐. 자기가 알 거 아니야. 모르는 남자한테 뒤에 맞네? 흥? 그런 상상을 해보면은 콧대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야, 방어나 때릴까? 방어? 방어? 방어를 좀 때려볼까? 방어. 방어를 먹어볼까, 방어를. 오, 여기 리뷰가 많네. 리뷰가 800개가 넘네요. 대방어 대짜리 63,800원. 와, 비싸다. 94,800원은 모든 특수부위 포함이라는데? 방어의 특수부위가 뭐지? 방어의 특수부위가 뭘까?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배꼽이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사장님한테 전화 한번 해서 물어봐야겠다. 몇 킬로대 방어냐고. 여기 전화를. 네. 그 데님클럽 거기는 안 나올 거예요, 번호가. 아, 번호가 안 나와? 일반 매장으로 들어가시면 돼. 둘 다 있으니까 검색을 다시 하시면 돼. 지금 나오는 방어는 방어는 이제 내 다음 달 정도 돼야죠. 12일에서 지금 나오는 방어는 어떨라나? 궁금한데. 지금 방어 나오는 철이 아니지 않나? 나오긴 하는데 제 철은. 야, 샤라우드 한 거 언급하지 마. 왜 다른 방송 기업 보다가 네가 그 방송 보다가 뽕 쳐 갖고 우리 코트를 언급해 주다니. 우리 코트 사마를 언급해 주다냐! 이 소식을 당장 전해야겠어! 코티 형, 오늘 최군이 지금 한 합방에서 쿵 샤라웃 한 거 봤어요? 정말! 뽕이 차오릅니다, 형님. 그럴 시간에 풍이 났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고.
야, 방어가 지금 나오는 게 이게 괜찮은 건지 모르겠다. 아니 지금 벌써 방어가 나오긴 하는데 조리돌림. 아 이게 조리돌림이건 뭐건 남의 방송에서 얘기한 거를 아 일로 나가 나가 나가. 아니 내가 블랙 할게. 아직이야? 맛이 안 들었어? 노량진 가서 먹고 왔구나. 아. 그 아직이면은 좀 그렇다. 연어 먹어, 전어 먹어. 아니 그냥 스테이크나 한번 먹어야겠다. A 스테이크 여기다가 그 500g짜리 떡심 N 힘줄 제거 부채살 스테이크 고기만 요거 시켜라. 요거 500g짜리 하나 거기다가 밥을 집에서 데펴갖고 그렇게 먹으면 되겠다. 부채살 맞죠? 야 양송이 스프도 하나 시켜라. 수제 소고기 양송이 스프. 그렇게 해서 시키도록 하여라. 나도 그냥 고기가 낫겠다. 일단 그냥 스테이크나 먹을게요. 예. 스테이크를 먹자. 오케이. 공복 119에 이목구비 이 정도면 상위 1% 아닌가? 맞죠? 맞지? 공복 119kg에 이 정도 이목구비 상위 1% 맞습니다. 예. 내일 오전에 바이크 가지러 가야 돼가지고 혼다에 원래 오늘 갈라 그랬는데 너무 귀찮아갖고 못 갔거든요. 예, 자꾸 미루니가 돼버렸네. 예, 어제 할 일을 갔다가 미뤄버렸어. 유리 채민한 폭로 이거 졸라 궁금하네. 원래는 여론이 채민한 쪽이었는데 채민한을 엄청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법원에서 부부에게 보통 여자한테 저 아이들 그 양육권 안 주면은 완전 여자 잘못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던데. 재민아 완전 쓰레기였네. 야, 악플 뭐 장난 아니구만. 내가 요걸 좀 보내줄게.
어제 거랑 겹치는 거 올리지 말고 너가 잘 걸러서 올려라. 천을 사람들 쳐냈나 보네. 옛날에는 저런 바람 맞았어. 물음표 엄청 올라왔는데 뭐가 무슨 발언? What? What are you think about? What are you talking about? 아, 이목구비 또렷하다고 했던 거? 아니 잠깐, 종겜바요님, 그럼 네가 나보다 잘생겼음? 아, 외모 배틀 한번 할래? 어? 네가 나보다 잘생겼다? 내가 10만원 줄게. 외모 배틀 할래? 개권한다고? 확인. 쫄? 외모 배틀을 신청을 하면 그 외모에 대한 이제 평가는 카페에서 이제 투표로 받는 거지. 객관적으로 누가 더 잘생겼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은 DC 인사이드 같은 데다 올리는 거지. 리젠율 괜찮은 갤러리에다가 올리고 누가 더 잘생겼냐고. 어제 전화데이트를 했는데, 좀 재밌어 하더라고요. 구독자분들 댓글도 그렇고.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서. 오늘은, 무물복 컨텐츠를 한번 해볼게요. 무물복 컨텐츠. 무물복. 컨텐츠 많네, 오늘. 오프닝하고 먹방하고 무물보하고 오쇼하고 종겜하고 무물보 무물보를 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다 물어봐.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거. 근데 한번 했던 질문을 또 하면은 전화 끊는다. 뭐 이런 간단한 룰을 가지고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소리하면 번호 깐다고. 근데 그거 개인정보 침해라서 안 돼. 안 돼요, 안 돼요. 영도를. 귀엽네.
인터뷰에 성공하자. 인생을 성공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기의 어떤 인생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강사의 자질을 의심해요. 전 나으려면 자기의 어떤 자질을 의심해야지 강사의 자질을 의심하면 안 된다. 아시겠죠? 저는 제 자질을 굉장히 믿고 있어요. 굉장히 신중하고 있어요. 네, 저도 근데 자질을 드러내긴 하죠. 네. 말하는 언제나 거. 방송하면서 저는 확고하고 단단한 제 자질을 여러분들에게. 아, 수강생은 태실 좋지. 아니 왜요? 아니 왜요? 옆에 듣고 있는 학생한테 너무 밀폐를 끼치고. 아, 예, 알겠습니다. 문제야 되는. 아파트가 진짜 술 게임 있는 게임이야? 네. 어? 아, 그래가지고 몇 층? 맞아요. 그거. 12층 그거? 아, 진짜 술 게임 맞구나. 어. 아, 아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아파트. 어, 나 해본 적이 없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게임은 뱀산사인데, 산 넘어 산인데. 산 넘어 산 특. 아, 그, 저기, 산 넘어 산 특. 처음에 무조건 볼부터 만져. 산 넘어 산 특 그거 아니야? 볼부터 만지기? 괜히 볼 이렇게 때리는 거 뺨을 때리는 것도 아니고 괜히 볼 한번 쓱 밀어. 어, 그걸로 시작해. 소심한 애들이. 산 넘어 산 특. 근데 별로 잘 공감 못 하시는 거니까 술 게임 안 해보셨어요? 예? 아이 채팅창에 말 안 올라오는 거 보니까 다들 그냥 크크크만 치고 술 게임 안 해보셨어요? 예. 아, 진짜로? 조용하네. 에이, 산 넘어 산을 안 해봤다고? 해봤으면 룸방, 아니? 전혀. 무슨 룸방 간 거야? 룸방에서 무슨 그런 게임을 해? 어. 야, 이 정도라고? 아니, 아니 그런 게임을 그런 곳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어. 특이하네. 아니 딱 그거야. 대학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썸 타는 어. 그러니까 나도 사실은 대학교 때 처음 했어. 1학기밖에 안 다녔거든. 근데 가가지고 나랑 썸 타는 한 살 위 누나 그리고 나보다 한 살 많은 형 어 그리고 나랑 동기 이렇게 해가지고 넷이서 어 내가 그걸 맨 처음 했을 때가 21살 때였는데 문지방은 밟았지.
전화데이트 궁금하다. 먹방 하고 갑시다. 먹방 하고. 무물원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입니다. 에? 내가 아는 선 내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모르는 거는 물어보면 안 되겠지. 전대를 좀 자주 합시다. 전대를 좀 자주 해보도록 합시다. 주제만 바꿔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와 미친 지금 벨소리네. 갤럭시 벨소리. 마지막이 무슨 김덕수 사물놀이야? 내 거 벨소리. 내 벨소리. 나이 든 사람이니까 당연히 벨소리도 나이 든 사람의 벨소리처럼 느껴지는 거지. 내가 나이가 먹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트레일러. 야, 근데 자빠지기 딱 좋은데? 올릴 때 자빠지기. 올릴 때 자빠질 것 같은데? 와, 이거 내 거는 자빠지겠는데? 위험해 보인다. 튀어나가진 않는데.
위험해 보인다. 그럼 저거 3축짜리 사야 되나? 3축짜리를 사도 한 대 넣으려면 가운데 넣긴 해야 되는데 2대 실기가 개빡셀 거예요. 아마 옆에 바이크가 더 있어버리면. 그러니까 약간 경사가 너무 빡세네. 지면에서 떨어져서 당황하실 수 있는데 당황하면 발이 닿지 않기 때문에 넘어질 우려가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맞짱 떠보고 싶다. 한 주먹 거리도 안 될 것 같은데. 내 다음 조카 주먹. 닉네임 보소. 내 다음 조카 주먹. 내 다음 조카 펀치. 내 다음 신생아 펀치. 내 다음 정자 펀치. 저거 트레일러 근데 내가 봤을 때 너무 비싸다. 저런 3대 실는 3축짜리 트레일러가 2대 실는 거예요. 아, 2대. 예. 그러니까 한 대 실을 땐 가운데, 2대 실을 땐 양옆으로 해가지고 3개인 거예요. 저게 좀 더 넓어 보이고 좋긴 하네. 저게 나쁘야 그거예요. 770kg 넘어가면 안 된다더만. 750. 저게 23년식인데 저거는 면허 있어야 돼. 아, 저건 트레일러 면허도 따야 돼? 예. 면허 따면 되지. 트레일러 면허 뭐가 어렵겠냐. 따면 따는 게 귀찮잖아요. 뭐 귀찮아. 따면 따는 거지. 인생에 하나의 스펙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지. 트레일러 자격증 있고 이러면은 어? 이게 왜 있어? 물어볼 수도 있잖아. 자격증이 많은 건 좋은 거야. 이종 소형에 비하면은 진짜 좆밥이겠지. 트레일러 자격증. 트레일러 치면은 그 큰 저거 나오고 추레라 같은 거 나오고 소형 견인 자격증이 있지. 소형 견인 자격증.
여기 나온다. 750kg 초과 3,500kg 이하인 차량을 견인할 때 취득해야 되는 운전면허 자격증을 말한다. 신체 검사, 시험 정보. 일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된다. 그래서 카라반 같은 거를 싣고 다니는 게 750kg 이하로 제작되지만 이를 초과한 카라반을 끌고 가려면 특수 면허를 별도로 따야 된다. 기능시험하고 그 다음에 바로 면허를 발급해주는구만. 궁금한데? 어떤 식으로 하는지? 유튜브에 쳐서 소형 견인차 면허. 면허시설 준비하러 안녕하십니까. 운전전문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교육 강의는요, 소형 견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소형 견인은 세 가지 코스를 이런 건 뭐 현장입니다. 뒤에 실고 굴절, 곡선, 방향전환. 와, 졸라 쉽네. 너무 쉬운데? 처음 시작하면 시동을 걸어놓은 상태로 하고요. 시험 보실 때 뭐 안전벨트를 안 매거나 이런 걸 뭐 실전 항목이 아니니까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 코스가 시작되면 20초 안에 코스에 진입을 해야 되는데 20초 안에 진입을 안 하면 실격되니까 보정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장마다 그리고 코스 순서가 다 다릅니다. 예스타를 먼저 하는 데도 있고 굴절을 먼저 하는 데도 있고 과연을 먼저 하는 데도 있으니까 시험장마다 코스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체크하시고요. 코스는 3분 안에 빠져나오면 되고요. 3분 안에 못 빠져나오면 각점 10점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격 점수는 90점이 되겠습니다. 오, 합격 점수 90점 빡세네. 견인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핑카라고 그러죠. 그 캠핑카를 차에 뒤에 연결해가지고 끌고 우리가 캠핑할 수 있는 면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출발하십시오. 멘트 드리면 1단이든 2단이든 하나 선택하셔서 하시고요. 자신 있는 분들은 2단, 자신 없는 분들은 1단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왼쪽에 홈 보이죠? 자, 검은선 맞춰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 자, 왼쪽 사이드 미러를 보셔도 되고, 요 홈 보이죠? 요 홈. 요 홈에 요 노란선이랑 검지선 있죠? 연속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요 라인을 따라가는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 라인을 그대로 이렇게 따라가시면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라인을 따라갑니다. 앞으로만 보셔도 돼요. 왼쪽 안 걸려요. 자, 이래 가다가 이제 다시 커브가 오른쪽 바뀌죠? 그러면 다시 요 부분을 저기 검은선에 맞춰주세요. 맞춰주신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는 검은선에 맞추시면 안 되고, 요 와이퍼 보이죠? 요 와이퍼의 가운데 정도에 맞춰서 이걸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와이퍼 선에 맞춰서. 그러면 오른쪽 안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3분 안에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시험장마다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공간도 있습니다. 바로 불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학원마다 시험장마다 다 기준이 틀립니다. 자, 방금 S코스 같은 거나 불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버스 시험 보는 코스처럼 넓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스트레스보다 약간 더 긴 차를 운전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불절 진입을 할 건데, 불절 진입할 때 제가 오른쪽을 약간 붙을 겁니다. 너무 붙지 마시고 내 몸이 운전자가 도로 중앙 또는 여기 대시보드 절반 정도에 여기 와이퍼 보이죠? 여기에 오른쪽에 노란색 맞춰서 들어가시면 돼요. 네, 아니면 사이드 미러 끝에 절반 정도 맞춰서 들어가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도 맞춰서 3분입니다. 와이퍼가 저 앞에 노란색을 덮는다는 느낌이 들면 속도를 줄이시면서 이때 다 꺾으시면 돼요. 네, 쉽다, 쉬워. 그리고 다시 푸시고, 그 다음에 여기 A필러와 대시보드 보이죠? 여기 쪽에 노란선을 맞추고 들어가시면서 마찬가지 와이퍼가 노란선을 덮는다는 느낌 들면 다 돌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푸시고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자, 방향전이 전환이 가장 어렵죠, 그죠? 한 1m 띄우시고 쭉 들어가시면 되는데, 노란색을 여기에 맞추지 마시고, 노란색 약간 위에, 요 정도 맞춰서, 한 5cm 떨어진 곳에 맞춰서 노란색을 맞추고 들어갑니다. 자, 노란색을 좀 떨어뜨려가지고, 너무 오른쪽 붙지 마시고, 너무 왼쪽 붙지 마시고, 요 정도 떨어뜨려가지고. 아, 후진이 빡세다던데. 자, 요 정도 들어오시면, 자, 앞에, 노란색이 안 보이려고 하면요, 이제 창문을 내리셔가지고, 왼쪽 앞바퀴가 노란색을 밟을 듯 말 듯까지 가십시오. 고개를 내밀고. 오. 이때 방커는 잘 쓰이겠죠? 자, 이렇게 밟을 듯 말 듯까지 가면 됩니다. 바퀴 잘 보시고. 자, 우리가 그냥 일반 차를 주차할 때 왼쪽으로 돌리잖아요. 반대로 오른쪽으로 돌리셔야 돼요. 오른쪽 돌리고 이제 후진기어 넣고 그 다음에 왼쪽 사이드미러를 보고 갑니다. 그리고 그 시험장마다 뒤에 피견인 차가 저기 기둥이 있는 것도 있고 기둥이 없는 것도 있어요. 기둥이 있는 곳은 자 기둥 하나 둘 셋 3칸 반 정도 3칸 반 정도에 들어오시면 정지. 그래서 하물칸 있죠? 하물칸 요 라인 끝에 오른쪽 끝에 기둥을 맞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다 돌리시고 왼쪽 다 돌리고 그리고 그대로 밀고 가시면 돼요. 자, 왼쪽 볼 필요 없고요.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노란색하고 왼쪽하고 수평이 될 때까지. 그러면 이제 왼쪽 보시면 약간 기울어졌지만 이건 그대로 풀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자, 90점이 합격이니까 내가 확인 안 하고 바로 나가셔도 합격할 수 있어요. 이거 확인은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확인 끝까지 하겠다 하고 그냥 뒤로 미시면 되고 내가 100점으로 왔으면 확인 안 하고 그냥 10점 감점 먹고 그냥 합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밀어볼게요. 뭐 넓으니까. 그죠? 저를 꺾여도 상관없어요. 자, 확인했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가서 꺾고 나가시면 합격인데 자, 나는 자, 삐뜨기 싫어요. 나는 저걸 똑바로 하고 싶어요. 그죠? 왼쪽이 꺾였으면 핸들 왼쪽으로 꺾고 후진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후진을 하시면 거리가 짧으니까 펼치는 시간이 없어요. 이때는 그냥 그대로 앞으로 전진하세요. 깜빡이가 노란색 덮을 때까지 앞으로 전진하세요. 자, 덮었죠? 그럼 스탑. 이제 후진 넣고 보시면 사이드를 보면 왼쪽 꺾여 있죠? 야, 약간 어려운데? 왼쪽 다 돌리고 약간 어렵네. 넣는 게 어려워. 꺾을 때 왜 왼쪽으로 꺾어야 될까 오른쪽으로 꺾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그래야 그게 돌아가니까 트레일러가. 야, 이거 어렵네. 후진하다 1시간 잡아. 후진 진짜 개빡세다고. 머리로 약간 좀 이미지 트레이닝을 잘해야겠다. 근데 저거 딸 때 왜 1종으로 하지? 아마 2종이면 2종으로 할 거야. 2종이면 2종으로 한다? 갑자기 다 때려치고 싶네. 그게 맞는 것 같아. 제가 저거 사고 뭐 싸고 뭐 저거 또 저기 저것도 몸 또 들고 하면은 그냥 바이크 타고 갔다가 바이크 타고 오세요. 힘들면 탁송 부르세요. 그냥 형은 그게 맞아요. 저거 사고 뭐 다 면허 따고 하는 그 시간도 다 비용이고요. 그 시간도 비용으로 치면 형이 탁송 한 50번 불러야 본전을 뽑을 수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래. 볼까? 왔다. 방금 왔어요. 자,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독도의 날이야? 독도의 날이란 날도 있어? 그러네. 12시 지나서 오늘 독도의 날이네. 근데 공휴일이 아니야. 비공휴일이야. 서비스를 두 개를 주는 거야? 아니, 서비스로 수프를 몇 개를 주는 거야? 오늘 메뉴는 랄프가 써줄 거예요? 예. 밥 데필까요? 밥에? 포크님 고맙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은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귀신, 네. 뭐 사후세계, 네. 뭐 UFO가 있다, 네. 네, 뭐 빙의현상, 뭐 이런 거 절대 믿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은, 네. 없는 것들입니다. 저는 실례로, 네, 네. 그 다리 떨지 마, 복나가. 그래서 재밌다. 다리 떨지 마, 복나가. 얼굴 못 잡니? 똑같은 거잖아. 위에 조금 튀었거든요. 오늘의 메뉴. 띵. 양송이 스프 너무 좋다. 예, 이게 바로 이제 부채살 스테이크입니다. 제 생일날 방송 때 먹었던 거. 맛있다. 치즈직 말고 아프리카 하는 이유가 있냐고? 뭔가 치즈직은 뭔가 안 끌려, 이름이. 치즈직. 이름이 좀 뭔가 안 끌려. 와예? 왜요? 한밤의 TV연의 조영구 기자요. 뭐요? 왜 자꾸 질문이 많아져? 밀착 인터뷰를 하네. 부담스럽게 바로 쫓아냈음. 고긴 맛있어. 빵. 빵도. 국빵인데 이거. 거기 좀 주잖아. 아웃백감 좀 빵. 소금이랑 후추 좀.
주라. 수수국은 만들고. 응. 김치는요? 김치 됐어. 기름장 필요 없어요? 기름장보다는 그냥 소금과 후추. 근데 후추 이빠이. 맛있다. 기름장 안 하고 그냥 소금이랑 후추? 곁들여 먹는 걸 뭐 가니시라고 그러더라? 그런 거 없이. 가니쉬, 가니쉬. 어. 입은 하기 아주 잘 구워졌네요. 무슨 국정감사? 고성재야, 뭐야 이거? 아, 하이브. 근데 그게 국정감사를 할 만한 일인가 모르겠다. 하나 국회의원들이 할 짓거리, 밥 처먹고 할 짓거리들이 없는지, 뭐 어그로를 쳐끌려고 하는 건지. 에휴, 나 국회의원들이 할 짓거리 너무 없어 보여. 아프리카 지금 숲 TV가 뭐 국정감사 했어요? 엑셀 뭐 때문에 했을 거예요. 엑셀 때문에? 네. 그래? 근데 세금 뭐 잘 내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문학체육부 국정감사 50%, 축구 20%, 하이브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 별 신경도 안 쓴다고? 나는 엑셀 욕하는 애들이 치어리더 보고 환장하는 거 보면 뭐가 그렇게 다른가 싶더라. 일리 있는 말이네. 그러니까 나도 엑셀 방송에 대해서 한 번도 나는 뭐 안 좋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 나도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열등감이야. 남이사 뭐라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게 그런 방송이 남들한테 어떤 박탈감을 준다고 치면 그 박탈감을 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스스로 박탈감을 느낀 거 아니야? 안 보면, 안 보면 그만인데.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그렇게 막 네이버 댓글 같은 데 가면 욕 엄청 하더만. 피해준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가정 작살 내놓는 그런 역캠들은 좀 문제 있다고 봐. 유부남 가정이 있는. 근데 그 유부남도 잘못이 있지. 그리고 별풍을 받기로 해놓고 그 뒤에 어떤 모종의 어떤 거래가 있어. 성매매라든지 그거는 문제가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순수 그냥 방송으로만 버는 돈이면 누가 뭐라고 할 거야. 단위가 너무 크니까 버는 단위가 말도 안 되게 커버리니까 이제 그거 갖다가 조금 다른 사람들의 어떤 박탈감 때문에 좀 자제하라 이거지. 근데 뭘 자제하라는 거야? 방송을 자제하라는 거야? 자유민주주의 방송, 자유민주주의 나 국가에서? 다른 사람들의 박탈감을 위해서?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그거 보면서 다닐 사람은 없을 때 보는 게 창피해서. 표미용 나구기 덩어리 하나만 주세요. 다른 방송의 어떤 형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지 마세요. 대화의 주제로 조금 좀 뭔가 썩은 주제야. 개밥 신내 나는 주제. 지겨워. 맨날 물어봐. 엑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엑셀 방송 안 하세요? 이제 그만 다른 얘기 합시다. 새로운 직원이 들어옵니다. 네. 아니 우리한테 왜 얘기를 안 해? 우리 아메리카 TV의 섹시 여캠 엄지. 어디야 어디야. 패러디인가 보다. 나 이 고기 다 못 먹어. 배부르다. 암든 양송이 스프가 맛집, 이거 진짜 맛있네, 이게.
부채살이 그렇게 고급 부위는 아니지. 이 먹방 다 하고 나서 할 컨텐츠는 오늘도 전대로 하는데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바로 무물보입니다. 무물보. 무물보. 아, 저 진짜 스프 맛있다. 아이고, 받으세요. 이 새끼 왜 이래 나한테. 형석아, 이걸 다 먹으라고? 왜 나 돼지대라고? 식사 실어 없나요? 식사 실어 없나요? 식사하실 거 없나요? 없나요? 식사하실 거 없나요? 아, 저 배불러 못 먹겠어. 배불러. 식사하실 거 없나요? 진짜 딱 1분만. 딱 1분만. 1분. 아. 방송 전에 뭐 안 먹었어. 식사하실 거 없나요? 식사 싫어 없나요? 1분만? 아니, 형석아. 갑자기 뭔. 식사, 식사야, 이놈아. 배불러 죽겠구만. 오케이. 자, 1분 안에 안 터지면 이거 다 먹겠습니다. 식사 싫어 없어요. 1415 없나요? 배불러. 1415 없나요? 1415. 아니, 나 좀 살 좀 빼려고 싹센다 맞고 그러는데 저놈이 나를 더 먹이네. 다 먹고 선배사. 그래, 우리 개동수 고맙다. 114개, 아 119개. 오케이. 아니, 이게 왜 식폭행을 하지? 아, 일단은 알겠습니다. 배불러.
어우, 양이 많아. 양이 많아. 그래, 고맙다. 아, 그만 먹고 싶은데. 어? 식사실 없나요? 안 되겠다, 랄피야. 저거 갖고 와라. 예? 그거 음료수. 아. 자기 전까지 배 안 고프겠다. 아, 고기 500g이. 쉽지 않네. 위가 좀 줄었나 봐.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남았다. 그만 먹어도 돼? 알았어. 아. 알았어. 그만 먹어도 돼. 아이고, 야, 배부르다. 어. 말 조심하세요. 억지로 먹은 거였어. 식사 끝났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